사회적 경제 기업인 사회적 기업,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구성된 계양구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지난달 5월 31일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. 계양구는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역 내 소득 양극화와 빈곤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8차례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협의회 출범을 준비했습니다. 창립총회에서 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계양구 재활용센터 이준묘 대표가 선출되었으며 창립식에서는 비전선언문 발표와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, 후원금 전달식 및 계양구 우수 사회적 기업의 사례 발표 등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짐하는 여러 행사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.